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
매수 사자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수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
매도 팔자 주문. 정정 확인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정정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Checkered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Checkered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Checkered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도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자, 유튜브에 한분 보고 계신 것 같은데, 오늘 매매 53만 5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콜 마인드로 보고 있었는데, 오늘은 뭐 잘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. 수익이 좀 났다고는 하지만, 제 원칙에서 좀 어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깨는 모습 보고 제가 풋으로 들어갔는데, 그 부분이 잘한 모습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손절하고 다시 정상적인 콜 방향으로 가서 다행히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. 자, 이렇듯이 이 추세가 무서운 거거든요. 30분 봉상에서 보면 이평선들이 탄탄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상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초반에 상방으로 수익도 났으나 뷰가 조금 흔들렸습니다.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 이 모습에 하락 전환하나 싶어 하방으로 봤으나 다행히 손절을 짧게 잘 했습니다. 그리고 다시 콜 방향으로, 그래서 수익이 나서 다행인데요. 자, 좀 더 신중하게 잘 매매할 수 있도록 오늘 제 매매에 대해서 복기 좀 많이 하면서 다시 추스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
11시 반에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. 상당히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방송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전 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